둘째, 네가 나가. 정말이에요? 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? 아니야, 쫓아내는 거야. 예? 네가 뭔데 얘들아, 언제 사람만에 그런 소리를 해? 그게 네가 한 소리야? 현선 어미는 집안 장손이야. 그리고 이한 갤란 어미고, 얹혀 살긴 누가 얹혀 살아? 법 같은 게 무슨 문제야? 죽은 현수협이 생각하면 이 집 재산 통으로 다 예줄 수도 있어. 너 얘 데리고 우리 집안에서 나가. 죄송합니다 아버지. 회사 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. 도대체 만화 단서를 어떻게 한 거야 너? 면목 없습니다. 뭐 하고 있어? 당장 성수님께 빌어. 이는? 그럼 얘가 너한테 빌어야겠냐? 손이삼이 너한테 빌어야겠냐고? 그래 얼른 빌어. 아버님 더 역적 내시기 전에. 어차피 둘 다 이 집안에 뼈를 묻어야 할 사람들이야. 계속 어른들께 걱정 끼쳐드리며 살 순 없잖아. 못 빌어? 못 빌어? 알았어요. 빌게요. 님. 잘못했습니다. 그래. 알았어.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자고. 둘째, 너 잘 들어. 다시 한번 이런 일 생기면 무조건 너들을 빌게 할 거야. 그런 게 어딨어요. 억울해도 할 수 없으니까 처신 잘해. 알아들어?